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지난번에 치킨 가게 박살낸 거 나름 수사를 하셨던데 어떡할까? 사실대로 진술하자면 우리 허 여사님이 내 재산 빼돌려서 차경이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열받아 그랬다, 뭐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나 까발려도 괜찮겠어? 난 허 여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네. 사기에 전관 그렇다 치고 스캔들까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시켜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차태진, 함부로 덤비지 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어디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버지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 아님 타고난 소질대로 갑질해야 되는 건가? 어디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언제 봐도 우리 차경희님은 파이팅이 넘치시네. 그게 패기가 아니라 개낀 게 문제지만.